여보세요? 형 지금 어디에요? 원래 내일 가려고 했던 거 하루만 일찍 갈 수 있어요? 아니 이게 오토바이를 좀 일찍 도착한다 그래서. 네. 알겠어요. 이따 봐요. 네. 아 여보세요? 오늘 뭐해? 내일은? 그러면 지금 김포공항 와. 공항 가고 있어. 그냥 일단 와. 일단 와서 나랑 어디 좀 가. 알겠어. 빨리 와. 어. 이따 봐. 응. 이제 공항에 거의 다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. 말이 안 돼요. 최대한 빨리 티켓팅을 해서 제주도로 가볼까 합니다. 티켓이 있겠죠? 네. 없으면 밥이나 먹어야죠. 아 근데 티켓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. 어? 없을 확률이 되게 높대. 없다는 얘기가 있어. 그래? 20%. 한번 빨리 해보자. 체크 빨리 해보고. 근데 진짜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. 티켓 사야 돼. 저 가자. 어디? 빨리 가자. 이거 아니야? 심각하다. 심각했다 진짜. 진짜 이거는 SS 제주도 올리고 왔는데요. 심각해. 아 세 명이야 세 명. 비즈니스로 비싸요? 얼마에? 이거 오버치면 저는 지금 이제 티켓팅을 다 마치고요. 친구들과 함께 네, 제 친구 1, 친구 2, 친구 3. 참고로 친구 3은 포토그래퍼입니다. 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인데요. 네, 제주도 가서 아주 재밌게 어저께 화보 촬영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. 네, 근데 문제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을까 네,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,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고 네,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너무 다행이네요. 네, 티켓팅 됐습니다. 네. 네, 저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. 기대가 되는 화보 촬영입니다, 이번에. 한 말씀 하시죠. 네, 끌려왔어요. 잘하고 갈게요. 면도는 안 하고 오셨나 봐요. 그 정도로 급했어요. 티켓이 없을 뻔했어요, 저희. 마지막 두 자리 타고 갑니다. 고!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제주도에서 만나요. 네, 이제 출발시. 네, 지금 제주도는 큰일 났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토바이를 못 탈 것 같아요. 비가 와. 비가 와. 아, 내일은 진짜 비 오면 안 되는데. 내일은 안 돼요. 비 오면 절대 안 돼요. 내일은 좀 오토바이도 타봐야 되고 내일 비 안 와. 내일 비 안 와. 이거 차 나사에. 맞아. 골프장 갈 때 수요일도 비 안 오고 내일 비 안 와요. 그래 맞아. 아, 내가 보였을 때도 그랬어. 네, 그러면 일단 기도합시다. 우리 기도하고 아 방에다 물 떠놓고
기도하고 자고 주님과 나눌 수 있도록. 아니 생각해보니까 차원도 안 갖고 오고 옷도 안 갖고 오고 청바지 하나, 티 하나 가져왔어요. 망했어요. 망했어요. 제가 봤을 때 이럴 줄 알았어요. 일기예보도 안 보고 온 것 같아요. 망한 것 같아요. 비가 3일 또 옵니다. 아 망했습니다. 이거는 나사에서 만든 앱인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쓰는 앱인데 많이 정확한데 월화수 비옵니다. 지금 내일 날씨 지금 약간 흐리고 비 오고 수요일 날도 역시 광수확률 1%입니다. 야간에는 저희가 낮에 찍잖아요. 낮에는 55%예요 광수확률. 월화수 비옵니다. 목요일부터 딱 끝이네요. 이게 뭐야 이게.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리그 패스 찍었죠? No.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 아니야. 방송에 55%인데 다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저희 여기 온 이유가 퍼스트룸. 네 퍼스트룸. 서로 왔는데. 왔는데 차라리 서울에서 찍는 게 날 뻔했네. 서울 스페셜. 아, 기다려보고. 선글라스 필요 없고요 지금. 이러니까 안 경험. 선글라스. 아, 서울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출발할 때. 서울은 날씨가 좋았는데. 아. 아니 이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점점 이게 회색으로 바뀌더라고. 비 오면 어떻게 해요? 저희 비 오면 일단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는 거 같아요. 모든 스태프들이 나와 함께 비를 맞으면서 네, 촬영을 하고. 근데 그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머리. 거짓말도 하고 메이크업도 좀 자연스럽게 해서 일단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. 형 우산은 없지? 쓸 리가 있니? 심상 없죠? 그리고 광선이 55%인데 형은 나사 거 보지? 나사가 멀어 제주도랑. 아, 자세는 그래. 형 한국을 잘 모른다니까. 아니야 아까 50%에서 40%로 떨어졌어. 이거 봐, 나사가 한국을 잘 몰라. 아, 이거 실시간이거든. 아까 실시간이라는 게 형 계속 감수확률이 바뀌는 거는 기분대로 바뀌는 거잖아. 나사 기분대로. 아 이거를 골프 대회에서 주최할 때 이걸 다 보고 하거든. 나사에서 이제 예보까지 해주네.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해주고. 아마 요즘 오느라 바쁠 텐데. 한국 일기예보 아주 배가 고픈 상태. 밥도 먹었어.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위에 와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어. 아, 뭐 우리 쓸데없이 선글라스는 왜 안 써? 끝이야? 다이어리요. 이게 속옷은 두 개 챙겼어. 숫자 형이 준 숫자. 그리고 청바지랑 티셔츠 슈도 챙기고. 아, 나름 잘 챙겼어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잠옷이랑 그런 거 나 지금 뭐 핸드폰 챙기고 이런 거 다 된 거 아니야? 그렇지. 안녕하세요. 저희 갈치조림 3인분. 3인분 주세요. 갈치조림 3인분요? 네. 밥 시켜야 돼. 밥이, 네네 밥 3개 주세요. 아 갈치조림 왜 왔는지 알게 돼요. 저희 공깃밥도 하나만 미리 더 주세요. 갑시다.